아, 뭐가 또 국물이 안에 국물이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네, 엄청 많아요. 아, 나는 피자처럼 끈끈한 네, 저도 국물이 피자냐 네. 라자냐 같은 네. 향은 치즈랑 와. 올리브가 있어서 그랬는데 좀 뜨겁습니다. 야, 좀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아, 맛은 있겠다, 진짜. 아, 내가 다침이 나오네. 어, 그러니까. 아, 표정이 밝습니다. 네. 어우, 치즈죠. 아, 잘 먹네요. 만약에 치즈 없으면 계란으로 해도 되고. 계란으로? 네, 예. 제 취향에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어, 취향이 맞아요. 어, 취향이 맞아요. 맞아요. 일단 다행입니다. 치즈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우선 네. 고기류가 오리랑 지금 닭이랑 돼지고기랑 들어가 있는데 매운 씹으면서 다른 고기가 씹히니까 되게 괜찮아요. 아~ 피자 라자냐를 네. 국물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오~ 아, 그럼 고소한 맛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아~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잘 드시네. 맛있나 봐요. 잘 먹네요, 진짜. 잘 드신다. 맥주랑 진짜 잘 어울려요. 맥주랑. 아~, 아, 이쪽 오른손에 맥주가 있어야 되는군요. 예. 속 안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아, 주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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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네. 어머, 저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네. 자, 저겁니다, 저겁니다, 저겁니다. 아. 자, 소스 찍어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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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하. 나하. 아하. 아하. 나하. 아하. 아하. 아, 이 표정은 예 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아,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요? 아, 그래요? 아, 달라요? 아, 예상했던 맛이 아니군요? 돼지고기가 있어서 네. 전 고추장 향이 되게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이 레몬 향이랑 이게 훨씬 더 세요. 아, 밖에 소스가? 네, 그래서 씹다가 보니까 갑자기 고추장 향이 나오면서 약간 2단계로 요리가 맛있는 거예요. 아, 예. 어우, 이거 되게 자극적인데요? 아, 그래요? 너무 맵진 않습니까? 아, 괜찮아요. 전 좋아요. 예. 군대 가기 전날 예, 좀 자극적인 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맛있겠다. 굉장히 게스트를 위한 요리. 진짜. 아. 아, 이거 연거푸. 와, 진짜 잘 드신다. 아. 아, 힘든데, 이거? 아, 예상하지 못했던 맛이 나왔다니까 더 궁금하네요. 태근 씨가 예. 결정하셔야 되는데 1번이 미카엘, 2번이 샘킴입니다. 자, 과연 어떤 요리를 군 입대 전날, 굉장히 의미 있는 아. 일입니다. 과연 태근 씨는 군 입대 전날 어떤 요리를 먹고 싶은지 한국 군인과 불가리아 군인의 요리 대결 승자를 공개합니다. 태근 씨의 선택 어느 쪽입니까? 미카엘! 미카엘! 미카엘의 손을 들으셨네요. 네. 네? 남도인이고 김치이고 한국 군대. 네네네. 네. 아, 이게 웬일입니까? 불가리아 의경이 대한민국 전경을 꺾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미카엘 셰프님께서 하셨을 때는 정말 쉬워 보였거든요. 그냥 잘라서 야채 볶다가 넣고 휘핑크림 넣고 하다가 그냥 치즈 넣고 오븐에 넣으면 끝이었는데. 어. 뭔가 되게 손이 많이 가시고 실제로 벗기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래서 네네. 어머니가 하시기에는 조금 좀 더 쉬웠던 요리는 아마 이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에 이걸 뽑게 됐습니다. 예, 미카엘 22승입니다. 불가리아 의경이 이겼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탈리아 요리입니다. 저 깐넬로니를 응용한 그런 음식인데요. 아, 짐승롤. 자, 과연? 자, 과연? 하트비트 할 수 있는 요리가 나올지. 아,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 지금. 네. 아, 심장 뜁니까? 아, 뛰네. 아, 뜁니까? 아, 여기 있을까? 네. 아, 심장 뛰는 거죠? 아, 예. 하트비트 합니다. 오우. 아, 지금 40, 50분 걸려야 되는 건 15분만 했는데 네. 부족함 없습니까? 진짜 그냥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와서 먹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자, 하나 더. 아우, 복스럽게도 먹어요. 네. 느끼하진 않습니까? 괜찮나?
토마토가 있어도 괜찮아요. 토마토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뭐 칼치 지금 빨아먹고 있습니다. 네네. 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야. 어. 야 이거 순식간에 아 짐승처럼 짐승돌이. 제가 꼬치 40개 맛있어. 먹었다는 건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믿겠습니다. 아, 이 정도의 네. 식사는 충분합니다. 아, 잘 먹습니다. 오, 잘 먹습니다. 예 순식간에 벌써 마지막에 예, 롤 세계를 해치우는 우리 태균 씨. 예 아 예 저 만족스럽고요. 그 모토가 하고 싶은 플레이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쁩니다. 뭔가 좀 의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말이죠. 일본과 한국의 가게하시っていう、ちょっとそういう 메시지를 送りたかったんですけど. 다리요. 아, 그래요? 다리, 다리. 아, 지금 다리가 하나 있긴 있네요. 호박이 그럼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저도 호박이 접니다. 네네. 어디부터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먼저, 그러면 면을 입혀주세요. 네. 면. 자, 이 면은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하트비트 할 수 있는 요리가 될 수 있을지! 무슨 맛일까, 저거? 표정이, 예, 표정이. 아직 말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또 양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많아졌어요. 저번에 조금 먹더니 양이 많아졌습니다. 맛있겠다. 심장 뛰나요? 되게 독특해요. 되게 독특해요. 그 갓김치의 쌉싸름함이 입에서 퍼져요. 자, 저기에 저게 라면을 둘렀어요. 라면을, 우리 저 컵라면을 호일에 싸서 또 튀겼고요. 저게 맛이 궁금합니다. 포도맛. 맛이 어떻습니까? 이것도요. 포도의 그 상큼함이랑. 아, 그래, 맞아. 포도가 있었지. 청포도 들어갔거든요. 명란젓의 짠맛? 예. 고기랑 이 면 씹어먹는 식감이랑. 딱 어우러져 있는 밸런스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머. 자, 이번에는 이제 저 위에 페스토에 저 갓김치가 들어 있었다는가요? 예, 갓김치를 갈았어요. 그 견과류와 같이 갈았어요. 견과류와 같이. 이게 위에 명란젓만 바뀐 건데 네. 전혀 다른 맛이 나요. 포도의 향이 훨씬 더 상큼하면서 이건 되게 상큼해지면서 그 갓김치 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게 되게 오묘한 조각? 진짜 맛있어요. 표정이 아까보다 더 밝은데요. 네. 목을 쭉 빼고 먹는데요. 네네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맛을 볼까요? 네. 저도 한마디 해주시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네, 맛있으시죠. 제 요리는 태균 씨의 심장을 표현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자신방 자신치를 오간다는 얘기죠. 그 위에 빨간 토마토 소스는 바로 하트비트 하고 있는 태균 씨의 피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뒤늦게 지금. 네. 자 요리 이제 다시 한번.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네. 태균 씨가 1번이 일본의 모토가와 셰프, 2번이 한국의 최현석 셰프입니다. 눌렀습니다. 예. 태균 씨 냉장고 재료를 펼친 한희준. 과연 최현석 셰프를 잡으러 건너온 모토가와 셰프가 서륙을 했었을지 아니면 최현석 셰프가 그 우위를 입증했을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누구를 찍었습니까?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누구를 찍었습니까? 축하합니다. 모토가와 셰프가 최현석 셰프를 이겼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하나를 맛보게 되면 되게 독특하다라는 굉장히 호기심이 먼저 생기고 예. 두 번째를 먹으면 그게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세 번째 먹으면 또 이게 굉장히 맛이 심장 그 졸트 주는 거 있잖아요. 심폐소생할 때. 할 때 예. 그 이런 느낌이었어요. 감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맛의 느낌이. 예.